틀리지만 3대 기타리스트. 한국 3대 기타리스트. 그렇죠. 1, 2, 3이 누가 어디서 발표했어요? 그건 결제 안 됐어요, 지금. 일단 본인만 3대 꼈고, 나머지는 지금. 그거 괜찮네요. 신봉선 씨는 어디 가서 첫 키스 얘기하지 말아요? 아, 근데 궁금해요. 왜요? 왜? 최근 키스나 첫 키스 궁금합니다. 저는 고2 때 했어요. 와, 빨리 했다. 지어내지 말고. 아니, 그게 아니라고. 지어내면 시청자들이 다 알더라고요. 예. 했어요. 고2 때. 최근 한 8년 전에. 아, 진짜요? 어, 진짜? 아우, 왜? 어, 맞지, 뭐. 지금 이끼리 있고. 아주 세계적인 여배우가 팽발리 하는 거죠. 장동민 씨랑도 했었다고. 기억이 없어. 개그맨 장동민? 안 쳤네, 그거를. 예. 백성주 씨는 얼마 전에 상처를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후배를, 저 아나운서 후배를 저희 지인들 모임에 이렇게 네.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. 같이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. 근데 저랑 안 해만 해도 몇 해인데요. 근데 제 후배가 등장하자마자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아, 그럴 때 마음 상하네. 슬퍼. 막 별로 덥지도 않은데 막 물수건 챙겨주고요. 막 물 챙겨주고요. 뭐. 야, 원래 그럴 때 틈새시장 공략하는 분 한두 분 계신데 그런 분도 안 계셨어요. 아무도 그래서 야, 정말 야, 화가 좀 있어. 났었어요. 네. 서운한 거죠. 그래서 나왔어요. 제가 나왔어요. 기분 나쁘지. 기분 나빠서 나왔어요. 그 후배는 어떻게 했어요?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. 아, 따라 안 나오고? 네네네. 새벽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, 그 후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인데. 아나운서 후배. 아나운서 후배. 누구? 아니,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. 근데 그 후배는 모를 수도 있어요. 모를 수도 모르죠, 예. 이지혜 씨. 이지혜 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, 요즘. 아니, 내 느낌에. 느낌에? 아니야? 아, 이지혜 씨가 아니고. 어, 근데 왜 얼굴 빨개졌어?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진짜 백승주 씨 전 너무 팬이거든요.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건데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은 이지혜 씨 딱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. 이때 당황하면 안 돼요. 네. 그냥 어, 움찔하셨거든요. 아니야 이래야지. 그래서 움찔하면 순간적으로 움찔하시면. 아니야. 근데 나가요? 저희가 나오는 거잖아요. 나의 왜 그래? 본인도 굉장히 예, 안 좋았던 사건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신승우 씨에게요. 가수 신승우 씨에게. 네. 시원하게 차렸다는 소리. 예, 아니, 그냥 깔끔하게. 네. 2008년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마지막 송년회 파티를 갔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저한테 아우, 이제 시집 가야지. 올해는 시집 가라. 이제 그러세요. 근데 옆에 이제 신승우 씨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신승우 씨한테도 아유, 장가 가야죠. 하는데 이제 우리 둘이 솔로니까. 여기저기 두 사람이 어울려, 어울리는데 사람이 결혼하면 괜찮겠다. 괜찮은데서 막. 왜, 그치.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? 둘이 어때? 괜찮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신승우 씨랑 저도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좋았어요?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. 정말요? 네. 막 근데 신승우 씨가. 내가 진짜 얘랑 결혼하면 내 재능을 못 살지. 사람들 많은데서.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막 너무 작년이라도 근데 그렇지. 새해 첫날 들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. 기수 씨가 노래 있어요. 여러분들 그런 게 예민하는 말은 지금 이렇게 아주 예민해요. 정말이라서 야 어디 멀리 찾을 필요 없어. 너희들이 결혼 되잖아. 근데 이제 장난이니까 정말 그런데 딱 정색하고 아이 전신이 엄청 이상해. 그러면 진짜 만나요. 진짜 너무 진짜 그러게 사람이 정말로 치사해진다니까. 난 조상이냐? 그러면 뭐 자타공 오늘 골드미스 여러분들 저희가 모셨는데 네. 그동안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었던 그 남자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그래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골드미스가 만난 내 인생의 최고의 나쁜 남자. 쓰면 뭐 여러 남자들이 있지만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조금 유형을 좀 구별해놨어요. 그래,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소심한 남자들이 있습니다. 나쁜 남자 중에 예. 일명 최양락 남자라고. 최양락 유형이라고 지금 순간 지금 원하신 건 아니시죠? 기분 좋은 일 없어요. 다음 나쁜 남자인데 약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척하시는 청생품사 이름 하라 김태원 남자.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. 장난이 아니야. 돈 많은 남자. 이름하여 신동엽 유형의. 저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. 아,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맞추다 보니까. 아, 예. 이제 이해 되네. 돈만 많은 남자. 돈만 많은 남자. 그리고
나쁜 남자의 최고봉이죠. 뭐야? 경솔한 남자. 아~ 최근에 씨가 만난 남자 중에 나쁜 남자. 나쁜 남자.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에요? 다시 만나기 싫다. 경솔한 남자? 왜요?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고 근데 너무 정말 친한 친구여서 전 인정을 했어요.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. 남자친구가 네. 저랑 똑같아요 지금. 난리 났어. 빨리 얘기해보세요. 근데 웬일이니? 보다가 어떤 여자랑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. 발견했구나. 그 친구인 거예요. 그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인 거예요. 이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. 둘 중에 한 명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경고를 했어요. 근데 알았다. 그럼 연락 안 하겠다.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미니홈피에 그 친구랑 찍은 사진 폴더가 따로 있는 거예요. 그 여자분 미니홈피에. 예. 근데 그 수위가 좀 보통이 아니었어요. 저런 좀 이렇게 볼에 뽀뽀도 하고 비비고 막 이런 사진이 있는 경솔하다.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도저히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못할 수가 없지. 믿었는데. 그래서 못 만나겠다. 그리고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유치하지만 그때 나이도 좀 있었을 텐데 유치하게도 그 집 앞을 밤에 생각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밤에 혼자 운전을 하고 가서 너무 귀엽게 그 집 앞에 창문에 돌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. 복수가 시작됐어요. 네. 앞에 돌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창문이 좀 보여가지고 던지려고 에이씨 하는데 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행동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참고 이제 욕만 딱 하고 이제 왔어요 집에. 뭐라고 했어요? 욕만. 이제 뭐 이렇게 뭐 야이 뭐 띠리리리 막 써요. 저 욕 잘하거든요. 그러나 전화가 온 거예요. 저기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왔다 갔어? 이러는 거예요. 찔끔한 거지. 그래서 아니 내가 왜? 그랬어요. 그랬더니 혹시 우리 집 앞에 창문 깨고 갔어? 이러는 거야. 정말 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누가 우연의 일치로 뭐 누가 던져서 깼던 시계기 깼던 그 창문 유리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. 조금은 조금 글쎄. 정말 되게 뜨끔했어. 던져놓고 그러면은 아니 장인종 씨가 나도 예전에 그런 거 했는데 똑같죠. 이름 성만 말씀해 주세요. 야 이거 웬일이냐? 이름 말하지 마. 끝까지 무덤까지 묶고 가요. 내가 볼 때는 얘기 좀 해요. 아니 잠깐만요. 창문 깬 적 있어요? 없어요. 근데 저는 그런 상대가 있는 줄 언니는 아셨잖아요. 근데 저는 몰랐어요. 모르게 그냥 옛날 여자친구랑 계속.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인 거지. 제가 두 번째 여자친구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도중에 그렇지. 동정실 사귄 거. 내가 양다리가 됐나 봐요. 자꾸 전화가 오는데 내 앞에서 안 받는 거예요. 전화 받아. 계속 그랬더니 아니래요. 엄마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하지? 이러는 거예요. 엄마가 전화를 한대. 엄마가. 그래서 야,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 이건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거다. 순진하게 또. 참, 전화 올 때 이름이 너무 세련된 이름이야. 막 엄마인데. 애기 이름 있잖아. 막. 엄마인데. 예를 들면 초롱이 막 이런 이름. 엄마인데. 엄마인데 초롱이. 아롱이. 불가능하죠. 엄마 중에 초롱이는 없죠. 막 보람이 막 이런 이름이야. 야, 엄마가 세련됐다.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음성이 그 이름으로 와 있더라고요. 근데 듣는데 벌써 딱 혼자 띠리리리 하는데 어린 여자. 왜 전화를 안 받아? 막 이런 내용인 거야. 그래서 뺏었어요. 뺏어가지고 들었더니